정주 씨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구나. 어? 바로 나가시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딩 엄마의 두 번째 남편 김정주입니다. 저는 양송이 농사를 4년째 양송이.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 맛있는데 양송이 농장 일을 하시는구나. 눈이 너무 맑아진다. 예술이다, 그지? 산 중턱에 농장이 있네. 지금은 8동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보통 6시에 일어나서 나와서 버섯을 딸게 있으면 따고 관리를 하다가 12시쯤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버섯은 조금만 놔두면 확 꽃이 펴갖고 못 먹거든. 아~ 네, 부지런히 따야 되거든요. 일단 책임이 우선인 것 같아요. 저. 그리고 제가 지킬지 누가 지키겠어요? 이제 엄마가 일어나나요? 아니네. 시온이? 애기야. 저는 9살 시온이입니다. 9살. 다 혼자 하는구나. 아니 어디 갔어요 다솜 씨는? 애가 옷도 혼자 입어? 엄마! 어머니 코 긁어 주무시네. 피곤하셨나 보다. 엄마야. 엄마. 어? 나 오늘 학교도 더복 입고 가요? 응, 반팔 반바지. 알아서 그냥 애기가? 저렇게... 대박이다. 근데 저렇게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한 지 좀 됐단 얘긴데? 응? 오이. 엄마 예쁜데? 아니 등교는 아니지. 등교는 도와줘야지. 이제 또 자러 가는 거야? 설마. 애 밥 안 먹여요? 아니 밤에 뭐를 하나? 응 아버지 다시 왔어. 새벽에 끝내고. 시훈아. 아빠 어디 갔다 왔어요? 일하고 왔지. 아빠 어디 갔다 왔어요? 일하고 왔지. 아빠. 아빠. 이제 아빠라 그러네. 언제부터 아빠라 그랬어요? 저희가 제 첫 생일 맞이했을 때 그때부터 아빠라고. 아 이건 생일 선물이다. 이거 생일 선물. 이거만큼 큰 선물 어디 있어? 그때 울었죠? 뒤에 가서. 네, 뒤에서 울었어요. 그죠 그죠. 남자라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다솜 씨가? 아니요.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먼저 물어봤어요 저한테. 아빠, 이 삼촌 생일 선물로 아빠라고 불러줘도 되냐? 어머! 어떡해! 세상에. 그래서 하고 싶으면, 너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해줬어. 그랬더니 제가 알아서? 네. 그렇게 큰 선물이 어딨어. 기특해라. 아빠 지금 몇 시라고요? 56분인데요? 56. 배고파? 네. 처음 들었을 땐 낯설었어요. 자기 아들한테 아빠들이 뭔 감정인지 잘 모르는데 이 아이를 내가 책임져서 잘 키워야겠다 그런 게 맨 처음에 가장 먼저 든 것 같아요. 뭐 먹을래? 간장게장. 저게 최고지. 빨리 해야 돼. 시간이 없어. 아빠가 아침을 챙기는 거야. 아빠 진짜 무지런하시다. 6시 출근이면 5시 몇 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저 밥이 간단하지만 제일,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제일 맛있어. 참기름 싹. 먹고 싶다.
아빠 8시 3분인데? 잘못하면 늦을 수도 있겠는데? 아, 됐어. 먹어. 맛있지? 그럼 맛있지. 당연히 아빠 했는데. 아빠 원래 요리 잘해. 엄마보다 잘하지 않아? 응? 그치? 인정? 부자간이 사이가 좋네. 아빠. 엄마. 오늘 저녁에 떡볶이 해줄 거예요. 떡볶이? 콜? 요리를 잘하시나 봐. 잘 못해요. 그 유튜브 보고. 아, 또 어, 노력하는 아빠네. 천천히 먹어. 아이고 참. 아들 봐봐. 준호 아직 버스 안 왔어. 아, 버스가 지금 마스크 바로 쓰나보다. 마스크. 신발 신고. 응. 비가 안 오나? 안 올걸요? 잘 갔다 그러면. 안녕. 야, 아빠가 육아 다 하는데. 어, 와이프 깨우는구나. 여보. 일어나. 여보. 일어나. 아유. 여보. 오늘 바쁜 거 알지? 어, 몰라. 그럼 10시까지 나와. 또 10시야, 또 10시. 10시까지 나와. 맨날 10시야, 뭐. 10시에 뭐 있나 봐. 10시에 뭐 있나 봐. 꼭 10시까지 나와야 돼. 알았지? 나와. 농장으로 오란 얘기죠? 양송이 따야 네, 되니까. 그게 양송이 조금만 놓치면 큰일 나거든. 못 팔아. 아. 아, 엄청 커. 이거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둘이 같이 원래 하니까. 아, 지금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혼자 하는 거예요. 저 이것도 포장까지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따고 관리하고 수확하고. 일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몇 동이 있는 거야? 8동. 8동 혼자 다 한다고? 한 번도 안 앉아 있잖아, 지금. 새벽에 나가서 애 밥 챙겨주고 다시 와서 저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솜 씨 어떻게? 이제 혼났다 이제. 혼났어 지금 이제. 장전 들어갔다. 왔어야지. 또 자면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아직도 자고 있으니. 아. 아이고. 답답한 마음이 크죠? 바쁠 때? 안 도와주는 거 그거에? 이 버섯을 따내야 되는데 저 혼자 따려면 이게 상품 가치가 확 떨어지니까. 12시간에 한 번씩 따야 된다고? 버섯은 우리 기다려주지 않아. 그렇게 빨리 자요? 저렇게 빨리 자나? 그럼 12시간 지나면 네. 또 따고 또 따고 네, 또 따고? 12시간마다 따줘야 돼. 한 번씩은 계속 이렇게 한다고요? 버섯 짱이네. 그러니까 계속 자라고 그냥. 저게 다 돈 아냐고. 아직도 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 가. 아, 10시에 나온다며. 그렇지. 약속했는데. 오후 3시? 아이고 안 돼. 일상이에요, 일상? 네. 저 일상. 버스 따와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어, 엄청 바빠. 어. 도와줄게. 도와줄게만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왜 그러는 거야? 다시 잔다. 나 힘들어.
죽었어. 나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어 지금. 도와주러 갈게. 근데 이제 솔직히 정주 씨 삐질만 합니다. 이제 좀 정신이 들으셨어. 아니 여보. 왜?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그래 지금 내가 가자.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지금 버섯 다 피고 버섯은 우리 기다려주지 않아. 버섯은 우리 기다려주지 않아. 나 혼자 너무 바빠. 지금도 하품하고 있잖아, 지금도. 어? 나갈 생각은 있었는데 아, 잠이 왔어요. 잠이 왔어요. 에? 성격이 묻어난 건가? 해맑게 또. 해맑아. 졸려. 졸리다고? 응. 나도 졸려. 눈이 무거워. 난 더 무거워. 오빠는 지방 때문에. 그럼 가벼운 여보가 더 많이 하면 되겠다, 일을. 나 90kg. 에휴, 90kg야? 어. 진심? 어. 대박. 그럴 수 있구나. 보지 않아도 시선을 느끼는 거야. 많지. 여기 들어가. 어때? 버섯 많이 난 것 같아? 응. 그 예전에 그 농장 하셨을 때 어떤 종목 그시고? 양송. 양송이? 아, 그럼 잘 아시겠네. 버섯 어때? 좋아? 어. 좋은데 왜 이렇게 늦게 와? 싸울래? 어? 싸울래? 아니지. 싸우면 내가 지잖아. 근데 아까 딴 거 맞아? 땄어. 근데 다시 자랐네? 버섯은 우리 기다려주지 않아. 근데 궁금한 게 양송이 네. 말고 다른 버섯도 많아요. 표고도 있고. 근데 양송이만 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래에서 양송이 버섯을 해가지고. 안 해? 다솜 씨는 왜 안 따? 봐봐, 올해는 버섯 잘 됐지, 이거. 없어졌어. 화장실 갔나? 나 다른 저기 하우스 갔겠지. 바닥을 어떻게 들어가 바닥을 왜 보는 거야. 막걸리? 아니, 우리예요. 아, 우리.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프. 너 딱 막걸리 주전자인데. 또 자는 거야? 또 자! 아이고, 안 돼. 안 돼요, 다솜 씨. 저 냉장고 아니에요, 저거? 맞아. 그 냉장고 문을 열고 거기 가서 들어놓고 자면 어떡해. 남편이 힘들게 딴 건데. 아, 또 어디 간 거야? 진짜 속상하네. 너를 만나기 쉽죠, 저희. 야, 근데 이거는 이 정도면은 좀 다툼 있을 법도 하다. 아, 뭐해 여기서? 자세? 자세? 야, 씨, 놀래라. 진짜 놀랬어. 이제 문 열고 지금. 깜짝 놀랐어. 잠깐 잠들고 있어, 진짜.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버섯 따다가. 아, 물 주려고. 아, 내가 물 주려고 여기서 누워 있었다고. 물 먹어. 아니 들어가서 뭐 얼어. 아니 그냥 얼어버리래. 아, 들어가. 아니 들어가. 아니 괜찮아. 아니 영어로 내릴게 지금. 아니 나 취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재미없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싸움 날 수가 없어요. 그죠? 아, 이쪽에서 이렇게 확 풀어주면. 아이 또 잠이 덜 깼어? 왜? 근데 왜 계속 어딜 가는 거야? 어? 빨리 따, 빨리.
누워있지 말고. 잘하고 있지? 여보. 또 없어. 또 없어. 누구야 또? 어디 갔어? 야, 이 정도면 이제 공포 영화야.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차에서 그냥 본격적으로 자네. 너무 하시는데요? 저건 안 돼.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 것 같아. 왜 여기 있지? 재밌는 것 같은데 지금? 웃겨? 일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누워 있는 것만 보면 답답해요. 아, 근데 일이 너무 많다. 그치? 이게 시기를 넘으면은 이게 이제 못 쓰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거든. 근데 계속 저러고 와이프가 저러면은 남편이 애가 타지. 아휴, 저렇게 자고 밤에 안 자는구나. 그리고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여보, 자지 마. 도대체 왜 잠만 자 계속? 화났어. 또 침을. 어? 짜증나. 열받아. 어쩌라고? 미치겠어. 어쩌라고? 또 자. 또 자지? 근데 또 금방 깨. 자거든? 그만 좀 자. 뭐 맨날 자. 나 새벽 4시 나왔어.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야. 말이 돼? 아, 짜증나 진짜. 도대체 왜 그래? 시끄러워. 정신 차려. 시끄럽다. 저 사람인지라 참고 참다가 폭발을 하면은 걔 싸움으로 번질 때가 있어요. 근데 다솜이는 그냥 무작정 피하고 영혼 없는 대답을 미치겠어. 하고 어쩌라고. 아예 동문서 답을 하면은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요. 난 운전하다 자까 그러면? 자. 그럼 대죠 그냥. 자. 그냥 대지는 거라고. 자. 일상이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건데.